안녕하세요. 강서구 대표 꽃꽂이 라현준입니다. 오늘은 8월 마지막 날 목요일이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무튼 뭐둘 중에 하나겠고요. 10시입니다. 슈퍼문인지 왕달인지 그거 보러 사람이 많이 나왔나? 차 겁나 막혔고요. 여기는 용인수지구청입니다. 요 수지구청. 1출 아니고요. 2출 잡아 부었습니다. 아니 근데 개빡치게 와더 뒤지겠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아 고문당하고 왔네. 수가. 용인 수지구청에서 바라보는 왕달 로지로 두 번째 골 잡았습니다. 야 장기 한판 들어갑니다. 뭐냐 이 차는? 멋있다. 택시 벤츠야? 됐다. 카메라를 떨어뜨렸다. 생활기스. 가보겠습니다. 네. 아, 개빡셌네. 아, 장거리 두번 연속 운행했더니만, 기가 그냥 쫙 팔렸습니다. 다른 게 빨리고 싶지만, 기가 빨렸고요. 장기역에서 골드라인 타고 일단 나가야 되겠습니다. 뿅. 여기는 김포공항 롯데몰입니다. 용인에서 봤던 저 슈퍼문 여기에서도 다시 보는군요.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참 하찮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저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말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요. 서로 쌓아봤자 주름살만 늘어갈 뿐. 다음 콜이나 잡아야 되겠습니다. 한신대 빨산에서 일산 가는 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. 첫차 봐야지. 안녕하세요. 쓰벌. 세 번째 콜 괜히 탔네. 운정역까지 여기가 2.4km 남았고요. 운정역까지 걸어가서 뭐 택트를 타던 뭐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. 에이 지진난다. 오늘 용인에서 본 슈퍼문 그리고 김포 롯데에서 본 슈퍼문 여기 뭐지 여기 뭐 일산 뭐 운정 아무튼 일산 운정 뭐 근처 같은데 여기에서 본 슈퍼문입니다. 비록 아무도 없지만 나에겐 저 달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. 아 젠장 씨발. 오 씨발 개새끼 저거 씨발 들깨새끼들이네. 어우 개깜놀했네 씨발. 개밥이 될순 없잖아. 나 저 개새끼 저거. 야 저 개새끼 나한테 달려들었으면 씨발. 와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. 야당에서 보는 슈퍼문. 여기 야당역인데 콜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기사 한 수십 명 있습니다. 저는 택트를 어떻게 한번 구해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속에 들어가고 무서워가고
나오면서 노래 내고 싶은데 저 2시간, 3시간 걸은 적 많습니다. 아유, 무서워. 3시 20분이고요. 용인을 들렸다가 장기를 거쳐 빨산에 왔다가 파주 운정까지 가서 겨우 돌아왔습니다. 와, 진짜 이거 대리운전. 와, 할 수가 없다. 할 수가 없어.